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DJ 미디칼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제 뭐 합성해서 이제 스틸레이도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온이나 붓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뽑아야 되나 고민하실 겁니다. 또는 뭐 신상 카트를 사야겠다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게임만 열심히 하셔도 충분히 이온이랑 붓을 공짜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퀘스트를 보시면 1일 퀘스트가 있습니다. 브로디와의 승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싹 다 깨면 총 레오의 신상 카트 넘버 6 6개를 줍니다. 무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일단 1단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초보 빌드로 찍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4 초보 분들이 생각하면서 드리비트 할 필요 없이 이렇게 4 이렇게 이렇게 해도 깹니다. 오케이. 이거 개쉽죠? 네, 그럼요. 자, 무자일 수 있겠다. 일단 1단계는 진짜 쉬워요. 아무튼 1단계는 진짜 쉽고 1단계 빠르게 이기겠습니다. 초보는 가다가도 붙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깨요. 오케이? 이래도 깹니다. 이래도 깬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1단계 깼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를 해야 돼요. 2단계 퀘스트를 보면 이제 2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신상 카트 2개.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냥 직진해요. 자, 4 이렇게 갑니다. 4 여기서 한번 위로 이렇게 다 올라가지고 그냥 저기 딱 떨어지거든요. 인포스로 4 이렇게 4 여기서 드리프트 부스터 드리프트 승부 딱 초보 맞춤 빌드. 나 여기 이렇게 가갖고 여기서 딱 부스터 드리프트 승부 진짜 맞춤형 빌드 아닙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팬분들과 아프리카 시청자 팬분들 위해서 드리프트 승부 부스터 이래도 충분히 깨요 진짜로. 따단단 다 똑같이 위로 딱 올라가지고 여기서 왼쪽으로 딱 붙었어요. 여기서 부스터
드리프트 승부. 드리프트 승부. 드리프트 승부. 부스트. 이게 처음이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드리프트 승부. 드리프트 승부. 말투가 괜찮다고요. 아, 자 여기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편안하게 푸근하게 이렇게 드리프트 해주시고 부스터를 써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드리프트, 여기서도 드리프트. 그런 다음에 부스터를 주면서 한번 퐁 해주고 볼이 나면 이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3단계 갑니다. 자 3단계는 네오의 신상 카트 넘버 6 3개 플러스 합성 보호 자물쇠 이렇게 줍니다. 이건 좀 어렵겠죠? 근데 이거를 또 이제 공략을 해줘야 돼.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초보분들 제가 공략해드릴게요. 이거 3단계에 못 깬다는 분들이 많더라고. 일단 처음에 순보를 쓰시고 쭉 가요. 쭉 가가지고 드리프트 해주시고 승부. 자 여기서 그냥 쭉 가요. 그냥 드리프트 하지 마시고, 드리프트 하지 마시고 쭉 가요. 그냥 막는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나. 그런다 여기서 드리프트 하자마자 바로 부스터 써줘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꼬라박아요. 이렇게 앞으로 꼬라박아주고 이렇게 딱 빼주고 이렇게 딱 이렇게 가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냥 갑니다. 그래가지고 부스터 딱 써줘요. 여기서 살짝 드리프트 하면서 이렇게 일단 박으면서 이렇게 가둬요. 그래도 이길 수 있어 진짜로. 핵심 포인트가 중요해요. 드리프트 해주시고 승부. 드리프트 해주시고 승부. 부스터를 써요. 이래도 충분히 깰 수 있습니다 진짜로. 자 여기서는 그냥 안전하게 드리프트 하지 마시고 방향키로 이렇게 막 박으면서, 박으면서 최대한 여기를 피해가세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부스터 부서쓰면서 나가겠습니다. 드리프트 드리프트 부스터. 그리고 여기서는 드리프트 하지 마시고 그냥 속도 딱 줄인 다음에 이렇게 딱 지름길만, 지름길만 딱 이렇게 타세요. 오케이? 여기서 드리프트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요렇게만 해도 충분히 깰 수가 있어요. 오케이? 아 이거 진짜 완벽하다. 이거는 완벽해. 이거는 자 이렇게 요렇게 안전하게 요렇게. 그런데 여기서 부스 하나 써요. 부스 하나 써가지고 딱 속도를 줄여. 앞방향키 때, 앞방향키 때, 앞방향키 누르지 말고 방향키로만. 그런데 다시 여기서부터 앞방향키 누르고 딱 속도를 올린 다음에 부스 쓰시면서 딱 윙 하시면서 마무리하면 돼요. 꼬리 나시기 전에 항상 윙 이거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마무리. 오케이? 퀘스트 완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보상함, 보상함에 가면 이렇게 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왼쪽 밑에 보시면 이쪽에 왼쪽 밑에 보시면 여기에 여기 보이시죠? 미니 노티스. 한 시간마다 집에서 네오의 신상 칸트 넘버 6를 두 개를 주고요. PC방에서는 무려 네 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시간마다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거 까먹지 말고 받으세요. 이거 이거 까먹지 말고 받으시고. 그리고 아 나는 저 개수가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합성해가지고 이 세 개를 돌리면, 두 개나 세 개를 돌리면 지우보석을 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돌려 세 개를 돌리면 무조건 지우보석 한 개 주고요, 두 개를 돌려도 유보석이나 지우보석을 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지우에서 저는 579개가 있어요 지우보석이. 왜냐면 저는 이제 스팅레이 X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아무튼 저 한 개씩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15개에 네오의 신상 카트 9개를 무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굳이 상점에서 29,700원을 주고 10개를 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캐시 연질하지 마시고 합성이나 또는 미션 또는 이제 플레이 타임 이거 민 노티스 한 시간마다 받는 것 또는 퀘스트 해가지고 꼭 모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Let me hear say, oh, oh.